이 사람이 최자로 불렸으면 최자의 정체성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거고, 제호라는 이름을 찾는다라고 호명할 때, 근데 찾아질까? 형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래는 아, 최자? 네, 최자의 제호. 형님 제호 어떻게 들으셨어요? 뭔가 마음이 약간 이렇게 차분해지고 약간 정화되는 느낌? 아저씨. 근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나는 어땠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네. 노래였던 것 그런데 저도 진짜 다이나믹 듀오가 굉장히 친숙한 그룹인데, 다이나믹 듀오 그러면 그 개코와 최자의 이제 듀오잖아요. 듀오인데 저는 최자가 한 번쯤은 앨범을 낸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래요? 첫 앨범에 아, 그래요? 이렇게 늦게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생각할 때도 최자는 그냥 이미지만 있지, 최자라는 래퍼 또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이제 쓴 거잖아요, 제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 글 쓰는 사람으로 치면 필명이고. 형도 그죠? 필명이죠? 맞아요. 필명이에요. 그래서 제 본명을 부를 때 약간 어색해요. 그러니까 필명으로 20년 넘게 불려왔으니까. 꼭또 이상하게 본명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부를 때. 그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렇죠. 내가, 아까 상대가 나를 더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작 들을 때는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예전에 무슨 카페 같은데 하면 이제 뭐 그걸 쓰잖아요. 아이디 같은 거, 닉네임. 닉네임 이런 거할 때, 그때 시절 알았던 사람들은 그 닉네임으로 불러요. 또 그분들도 나를 그 닉네임으로 부르고, 그게 그냥 좋더라고요. 근데 이름이라는 게 사실은 정체성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자로 불렸으면 최자의 정체성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거고, 그렇죠. 제호라는 이름을 찾는다라고 다시 호명할 때, 내가 최자라고 하는 이름 뒤에 이렇게 이제 방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방치해뒀던 어떤 정체성을 찾는다는 건데, 근데 찾아질까? 뭐 이런 회의라기보다는 찾는 게 굳이 필요할까? 이런 느낌이 약간 들긴. 이 노래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사실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는 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가 불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호명에 의해서, 그 호명과 그 호명에 따르는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사실은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최자라고 불렸으면 최자의 정체성으로 산 거고, 그게 지금 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중심이라고 하면 그게 벗겨내야 될 정체성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제호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제호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방기했던 혹은 방치했던 나, 진짜 나라고 생각되는 어떤 나를 발견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여기에는 들어있는데, 그렇죠? 예. 그 때론 내게도 어색한 내 이름 조금 소박해. 그치? 이럴 수 있지. 예.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나도 모르던 나, 그리고 아무도 모르던 나로 가는 문을 여는 기분.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의 어떤 내가 느끼는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고 생각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 실제로 내가 진짜 나를 알아?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진짜 나라고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난지, 이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도 모르는 나로 문을 여는 기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어떤 속에 진짜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진짜 모습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 있고 새삼스럽게 이제 제호를 찾는 것은 이름을 찾는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쭉 돌아보기 위한 어떤 빌미 혹은 핑계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최자로서 살아왔던 내용들이 쭉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이렇게 뭔가 정화되는 느낌, 따뜻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벌스 1 들어가면 유년인의 어떤 가족사가 나오잖아요. 네. 종교에 묶은 건 엄마, 그게 너무 싫었던 아빠. 그래서 집안이 이제 난장이 되고, 근데 이제 장남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익힌 이 생존 기술이 착함이라고 하는 거. 근데 착함이라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 어떤 컴플렉스로 작용하잖아요. 착함 같은 게 착해야 된, 여기도 나오지만 착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기 벌스 원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양보를 버릇처럼 무고한 내 시간만 죽이고 거절은 미안해서 못해 남의 일 돕느라 무리고 갈등은 피곤해 일 커지기 전에 내가 숙이고 이런 태도, 그러니까 착함이 만들어낸 태도인데 나랑 너무 비슷해. 저도 거절 되게 못하고 제가 그렇다고 막 착함 이렇게 살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저도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최자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진짜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자기만 아는 건 나빠 근데 자기조차 모르는 건 아파. 사실 착한 어떤 가면 속에 숨어 있으면 진짜 자기 자신의 어떤 진실한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기가 어렵거든요. 다 이게 착함이라는 게 사실은 뒤집어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평판에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정작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나 자신의 어떤 뭐 정체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방치했지 관계란 장막 뒤에.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계속 오가는 그런 장이잖아요. 말하자면 코러스의 Somebody Knows My Name 이게 나오거든요. Few people call my name. 그러니까 최자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까 다 최자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람들인가는 나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깨어볼게 오래 기다린 나 가면 속 안에 나도 모르던 나 문을 여는 기분, 그동안 내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나를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기분일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벌스 2로 가면 결국 그 최자라고 불리는 그리고 타인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또 시선 속에 살았을 때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나를 이끈 좋은 인연, 친구, 연인, 만남, 이별, 텅 빈 날 채워주고 차갑게 식어 버린 날 데워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컴플렉스를 그 가리기 위한 혹은 여기 말한 대로 생존 기술을 위한 그런 어떤 가면으로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남는 게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버린 나를 차갑게 식어 버린 나를 데워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최자라는 이름 뒤에 나를 따뜻하게 데워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진짜 찾아줄까 이런 문제가 사실 이 관계 속에 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내가 숨겨놨다고 생각했던 나도 있었던 거고 그걸 알아봐주고 최자라는 이름 너머에 그것들을 이렇게 보살펴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잘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제 음악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정신줄 꼭 잡고 한음을 판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사실은 견디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견디는 놈이 살아남는 거고 그 견딤의 과정 속에서 혼자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나를 데워줬던 요 사람들의 역할도 있었을 거고 네. 내가 숨기려고 했던 나를 돌아봐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숨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어떤 욕망이 드러나냐면 들키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킴을 바라봐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네.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성공들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 내 목소리가 점점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성공의 어떤 가도를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점점 더 가면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소중했던 사람들, 나를 돌봐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되고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정말 관계만 남는, 말하자면 비즈니스 관계만 남는, 그래서 이제 다시 찾고 싶은 거지. 오랜 시간 고립된 날 만나고 싶어. 나와 나의 재조리. 이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나와 나의 재조리. 결국은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재조립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면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결국은 살아갈 어떤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가면 뒤에 숨은 나와 가면 밖에 나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점에 이 균형을 맞춰야 될 시점에 지금 이 노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벌스 3의 개코 벌스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코 입장에서는 이제 제호야 이러면서 개코는 어쨌든 제호야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지금으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겠죠. 가족 빼고. 근데 너 쉽게 사람을 믿어서 너무 마음이 너무 약하고 정도 많고 다 열고 받아주면 누가 알아주냐. 다 퍼다 주고 나면 도대체 뭐가 남냐. 이건 이제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뒤집어 놓고 보면 최자가 이렇게 살았던 거야. 다 퍼주고 다 받아주고 잔정도 많고 사람도 잘 믿고 근데 이게 어쩌면 착함의 가면에 가려졌다라고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삶이 나는 별로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은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살았던 것들을 물론 개코 입장에서는 자꾸 최자가 상처받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다 퍼주고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 그런 걸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최자의 이미지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긍정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개코가 진짜 걱정하는 건 그렇게 사는 네가 걱정인 게 아니라 자꾸 그것 때문에 외로워지는 게 걱정인 거죠. 외로운 거 그냥 사람이 좋은 거야 이런 것처럼. 근데 오늘만은 제발 참지만 거 울어. 네가 그동안 쌓아놨던 외로움을 여기서 다 풀어도 돼. 아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또 최자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어떤 존재 혹은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재밌는 게 야 우냐?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진지하게 어떤 사람을 받아줘야 될 때도 있지만 나한테 다 풀어 해놓고 이제 좀 그거를 좀 가볍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야. 나한테 풀고 또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이 계기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나와 나의 재조립의 계기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균형들을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들이 드나 봐요. 그 강산의 앨범 중에 강연거리라는 앨범이 있어요. 강연거리 강산의 본명이거든요. 거기 이제 노래 중에 와그라노라는 노래 보면
아버지가 연거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이제 부르는 게 나오거든요. 네. 아주 진한 함경도 사투리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를 잃었던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 내 진짜 이름을 찾는다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름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페르난도 페소아라고 포르투갈의 시인이자 뭐 작가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은 평생 180개가 넘는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떤 게 진짜 나인지 모르겠다. 근데 어떤 게 진짜 나인지 모르겠다를 뒤집어 보면 그게 다 진짜 나였던 거예요. 페르난도 페소아는 특별히 이제 그 가명이라고, 가명 내지는 예명 또는 필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명이라고 하잖아요. 다를 이자를 써서. 네. 근데 각각의 이름에 따르는 어떤 전기적 사실을 가지고 글을 썼던 거죠. 평생 동안 그게 다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다 자기 자신을 이루는. 그래서 최자 역시, 최자도 자기 자신이고 제호도 자기 자신이고, 다만 그 균형들을 어떻게 맞춰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최자는 최자로서, 제호는 제호로서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최자가 제호고 제호가 최자지 라고 하는 어떤 생각으로 좀 유연하게 그 삶을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호라는 앨범 노래들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동세대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이 음반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준비했구나. 이 노래 말고도 다른 노래 가사들을 보면 그동안 깊이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간결하게 짜임새 있게 잘 나왔다. 의외로 최자의 보이스와 랩이 약간 올드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음악들이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돌려듣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유연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이를 제대로 잘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음악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